자기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바쁠까? 어 바쁘지? 나 일하러 가잖아. 왜? 연차 내면 안 돼? 왜라니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 시간 안 나면 됐어. 예 며느라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니?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불편할까봐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찌 들어오는 소식이 없어서 말이다. 어떤 거 말씀이세요?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비냐고 물어봤던 건가요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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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이다. 그거 시간 안 되니? 어머니, 저 평일이면 일 가는 거 아시잖아요. 왜, 뭐 바쁜 일 있으세요? 아, 다른 건 아니고, 너희 먹을 김치는 있어? 네, 충분히 있어요. 예, 그래도 넉넉히 더 있으면 좋지 않겠니?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니, 전 그러면 남편 데리고 하세요. 뭐? 아니, 남자가 무슨 김장을 하니? 아, 됐다. 하기 싫은 말아. 얘야, <laughs> 오늘 있지 않았지? 네? 뭘요? 뭘 잊지 않아요? 아이고 예. 너 젊은 애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서 못 준다니. 네? 저 오늘 출근하는 요일이라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어머님. 뭐? 우리 김장 재료 사러 가기로 했잖니. 아니 너 출근하면 나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집 오라는 거야. 아니 어머님 요즘 누가 직접 사러 가요. 쿠폰이나 홈 마이너스에서 시키시지. 예. 그럴 때는 믿을 게못 돼. 직접 가서 보고 고르고 따져 보고 사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야. 어머니, 그 무거운 거다 어찌 들고 오시려고요? 저는 지금 출근 중이라서 당일 연차 사용 안 돼요. 아휴, 그러니까 내가 오늘 꼭날 빼두라고 했는데 참 이거 어쩐다니. 나너올줄 알고 마트용 캐리어도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. 예, 됐다. 너 회사 가는 길에 집 있으니까 나 태우고 가. 그럼 되잖아. 아니. 집에서 쉬는 사람 있는데 뭐 하러요? 제가 전화해볼게요. 아니, 집에서 쉬는 애를 못하러! 아니,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들고 가요? 날도 추운데. 그리고 저 차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. 남편이 모시러 가는 게더 빨라요. 아, 됐다, 됐어. 안 타, 안 타!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라. 그냥 갈 거니까. 여보세요? 자기 어디야? 나? 백수가 집이지 뭘 어디야? 놀리는 거야? 아니, 뭐집 앞에 산책이라도 나갔나 했지. 지금 뭐 하는 거 없지? 어, 집에서 삼시오키 보고 있어. 왜? 아니,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, 지금 무거운 짐 들고 시장에 계시다네? 어? 엄마가? 그래서? 아니, 내가 저번에 오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머님이 오늘 된다는 줄 알고 나가서 김장할 거장 보셨대. 나 지금 출근 중인데 어떻게 모시러 가? 집에는 자기가 다녀와. 안 그래도 오늘 나차 두고 갔으니까, 산책 겸 자기가 어머님 오셔다 드려. 아, 아니, 자기는 왜 날짜를 찰칵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해? 자기가 가면 안 돼? 아, 어, 오늘 오전만 찼어. 뭐래. 나 지금 출근하고 있잖아. 그러면 자기가 출근을 하던가. 내 얼마든지 모시러 가지, 그럼. 아, 진짜 귀찮게. 뭐? 자꾸 궁시렁 거릴래? 그게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하던가. 내가 평소에 이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, 일하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닌데, 꼭 이럴 때한 번씩 튄다? 짜증나게 하지 말고, 빨리 준비해서 나가. 아, 일하는 걸로 더럽게 유난 떠네. 어머님 어디 계신데? 뭘 어디긴 어디야. 육거리 시장이겠지. 어. 알겠어. 예. 아들한테 전화했니? 네. 금방 모시러 갈것 같아요. 아, 추한데 뭐하러 그거 사러 나가신다고. 예. 내가 나 좋으라고 하니? 다 너희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. 아니, 저희 김장기치안 먹은 지좀 됐는데, 굳이, 굳이. 그리고 어머님 택시도 안 타신다 하고, 전 차도 없고 지금 출근 중인데 어떻게 모시러 가요?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한테 이야기 했어요. 기다리세요. 아, 됐다니까 그러네. 예. 그리고 놀고 먹는 남편이라니. 말뻔세하고는 예, 넌 날도 추운데 뭘 나오긴 나오니. 아, 아내가 엄마 밖에서 덜덜 떤다고 얼른 모시고 오시라잖아요. 아휴, 그냥 택시 타고 간다니까 애를 귀찮게 해가지고는. 아, 됐어요. 아내 말받다나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있는데 택시는 뭐 하러. 엄마 그렇게 택시 타고 다닐 돈 있음. 아들 용돈이나 줘요. 얘가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. 아주 그냥. 얼른 내려주고 집 가서 쉬어. 아, 안전발트 해요. 출발하려니까. 어, 여보세요? 자기야, 어머님 잘 모셔다 드렸어? 어, 근데 밖에 그렇게 안 춥던데? 엄마 택시 타고 들어가신다고 한거 자기가 말렸다며. 택시는 뭔 택시야? 짐도 많은데. 야, 택시는 짐만 딸랑 내려주고 오잖아.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한 거지. 아이고, 아직 우리 엄마 청춘이라서 그 정도 짐은 괜찮네요. 그래도 겨울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? 집 지만으로 옮겨드리고 온거 맞지? 아니? 엄마가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두고 가라고 하길래 그냥 거기에 두고 왔는데? 뭐? 아니 진짜 사람이 시킨다고 그것만 하면 어떡해? 짐 옮기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? 아,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던가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진짜. 데리러 간 것도 고맙다고 해야 될 판에. 야, 너 진짜 사람 신경 살살 긁어라? 막말로 당신 어머니인지 우리 엄마야? 요즘은 효도는 셀프라고, 알아? 아이 답답이랑 뭔 말을 하냐. 국 끓여둔 거 있으니까 썩히지 말고 오늘 그거 꼭 해서 먹어. 배달 시켜 먹지 말고 라면 끓여 먹지 말고. 예예 예,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희 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토대 결혼 있겠습니까 집 가서 확인할 거야 집안일도 좀 해놓고 아그 정도는 자기가 좀 해주지 뭐라고 아 아니 내가 한다고 아, 잘 다녀와 저녁에 보자 어 여보세요 예너 어디니 네 어머니 오늘 금요일이고요 전 당연히 회사겠죠 뭐 아니, 이게 무슨 소리니? 그러는 어머님은 이게 무슨 소리세요? 예, 오늘 김장하기로 한 날이잖아. 너꼭 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, 제가 그때도 일 나가는 날이라고 못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나는 그런 거 기억 못 해. 지금 당장 연차를 쓰고 오던지, 우리 집으로 오너라. 지금 다너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. 오늘은 안 돼요. 아시잖아요. 당일 연차 사용 안 되는 거. 아니, 그리고 김장을 주말에 하면 되는데, 왜 굳이 평일에 해서 이러세요? 너 빼고 다 평일에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, 너 하나 때문에 주말에 시간 비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. 나는 너올 때까지 여기 애들 집안 보낼 테니까, 너무 뭐 반차 쓰고 일찍 오던지 연차 쓰고 오던지 해라. 예? 아니, 어머님. 너무 막무가내잖아요. 주말에 다시 약속 잡아서 해요. 원래 이번 주에 다 같이 어머님네 모이는 거 아니었어요? 그래, 그거. 금요일에 김장하고 주말에 보쌈 먹으려고 모이라고 한 거지. 아, 아니, 어머님. 지금 집에 누구와 계시는데요. 그, 그, 저, 누구야. 작은 며느리랑 셋째 며느리 와서 있다. 제일 큰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니? 어머니, 일단 끊어보세요. 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요. 예, 오고 있니? 어디쯤이야? 아, 왜 이리 늦어? 네? 진짜 저 기다리고 계세요? 진짜 저 기다리고 계세요? 이게 무슨 말이니? 아까부터 다들 너만 기다린다니까. 오고 있는 거 맞아? 네? 저 당연히 회사죠, 어머니. 아니, 오늘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? 오늘은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돼요. 예, 며느님, 나도 오늘 너랑 김치랑 중요한 버무림이 있어서 양보를 못하겠네요.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오세요. 어머니 저는 진짜 못 가고요. 집에 있는 남편 있는데 남편 전화해볼게요. 아이고, 난 아들님 필요 없어요. 난 우리 며느 딸랑구 가보고 싶지. 아, 요거 후딱 해. 얼마 안 해. 그러니까 반차 쓰고 오후에 와도 돼. 아니, 얼마 없고 후딱 하면 집에 있는 남편 데리고 와서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집에서 쉬고 있는 애 뭐하러 불러? 냅둬. 잠좀 자게. 어머니, 전 일하고 있는데요? 아이, 오늘 하루 휴가네. 그럼 너도 좋잖아. 오늘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거 거래 성사 안 되면 저도 백수돼요 어머니. 물면을 딸랑구, 백수대도 엄마가 맨날 첫날 김치 가져다 주지요. 아니,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, 어머님. 지금이 보자, 보자. 11시니까, 점심은 먹지 말고, 보쌈 먹어야 되니까, 한 3시? 어, 그래. 3시까지 집에서 보는 걸로 하자. 이따가 보는 걸로 알고 있을게, 어? 아, 아니, 어머님. 어이, 당신에게 지금 바로 미션을 주겠다. 성공할 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수가 떨어지는데, 공참하겠나? 보수만 떨어진다면 뭐든 맡겨주십시오. 지금 어머님 댁에서 김장쇼를 하고 있다고 정보를 입수해왔다. 지금 바로 옷 입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어머님 댁으로 가서 김장을 돕도록. 성공시 보상이 있을 터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다 오는 것을 추천한다만. 지금 김장이라고 한 거야? 어. 김장이라고 했는데 왜? 아, 안 갈래. 뭐 용돈 200만원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볼지도? 아, 왜? 빨리. 어머님이 급하다고 했다고. 아, 그거 여자들끼리 하는 걸 내가 가서 뭐해. 어, 난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보쌈 먹는 게 김장을 돕는 거야. 아, 얼른 가라고, 진짜. 어머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잖아. 어, 그럼 자기가 가면 되겠네. 저기요, 전 일을 하잖아요. 내가 며칠 전부터 오늘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 있다고 한거 자기도 들어서 알거 아니야. 오늘만 가서 빨리 도와드려. 아니, 저번에도 내가 엄마 모시러 갔잖아. 근데 이번에 또 가라고? 가서 일손 조금만 도와드리고 와. 그리고 난 김장김치 안 먹고 공장김치만 먹는 거 몰라? 저거 다 자기 먹으라고 담그는 거 알면서 왜 그래? 얼른 외투 챙겨 입고 다녀와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잘 다녀오고 내 마음 잘 전달해드리고 고마워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언제 오는 거야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얘가 정말 엄마 좋았어요 어? 네가 여길 왜와 아니 엄마 김장하신다며 며느리가 이야기하디. 너 보고 가라고? 아뭐 그런 것도 있고 아이집 김치 저밖에 안 먹어요. 뭐? 그래서 너만 딸랑 왔다고? 아, 며느리는 진짜 안 온대? 아, 뭐 어떻게 와요?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어요. 예. 그래도 그렇지. 집안에 이렇게 큰 행사를 큰 며느리 빠지면 돼? 큰 아들 왔으니 이걸로 퉁 칩시다. 아 지금 해도 밤늦게까지 해야 끝나겠네. 아 얼른 해요, 김장. 아니, 나는 며느리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할 거야. 다들 올 스탑? 아니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아, 얼른 해요. 아니 난 며느리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. 어머니 아, 너무 늦었죠? 죄송해요 미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요. 김장은 잘 끝내셨어요? 김장을 끝내다니 무슨 소리니? 너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엄마가 그랬잖아. 너랑 같이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어. 어머니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? 아휴, 얘는 참. 원래 저녁에 한 김치가 더 맛있어. 얼른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나와. 이제 김장하게. 어머님, 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요. 그래, 그래. 애, 김장하고 엄마 집에서 자고 가면 되겠다. 어머님, 진짜 이건 아니죠. 제가 일부러 남편한테 부탁해서 어머님 일손 도우라고 했는데요. 아휴, 쟨 있어봤자야. 난 네가 더 좋고 편해. 저는 못하겠어요. 저집 갈래요, 어머님. 예! Yeah. 그럼 이거 벌려놓은 판은 어쩌고! 그건 어머님이랑 남편이 치우면 되겠네요. 전 오늘 분명히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다고 말씀드렸고, 다음에 다시 시간 내서 도와드린다고 했는데, 어머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고집 피우시다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. 여기 모인 사람들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힘들 건데,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? 어머머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다 너희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. 너희들도 우리 집 김치 가지고 가면 잘만 먹으면서, 이제 와서 왜 그래? 저희 집은 김치 가지고 가도 남편밖에 안 먹어요. 전 공장김치 좋아해서 사다 먹고요. 그리고 이게 어머님 욕심이죠.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쉬고 싶었을 텐데, 어머님 고치판으로 여기 모여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? 아니, 그럼 지금까지 김치 가지고 가서 다 버렸다 이 말이야? 제가 언제 버렸다고 했어요. 남편만 먹는다고 했죠. 당신 누워서 TV만 보지 말고, 이리 와서 어머님한테 말좀 해봐. 아니, 불똥이 왜또 나한테 튀어? 나 진짜 저번부터 엄청 참고 있는 거 알지? 좋은 말로 할때 와서 이야기해라. 예, 넌 말버릇이 그게 뭐니? 깡패도 아니고 어머니, 저 저희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다고 했을 때안말안 하고 그래 당신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다가 다시 더 좋은 직장 일자리 알아보면 되지 하고 넘겼어요. 근데 지금 보세요, 일안 구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요. 예, 남자가 힘들면 좀쉴 수도 있지. 뭘 유난이야? 그래요, 힘들면 좀쉴 수도 있죠. 근데 버는 족족 게임머니로 쓰니까 제가 그게 답답해서 뭐라고 몇 마디 하면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 때문에 못 간다고 어머님 김장하는 거좀 도와드려라 하고 남편 보내니 쉬고 있는 아들은 왜 오라가라 하냐 그냥 일하는 네가 와서 일좀 더하면 어디가 덧나냐 심보잖아요 어머 걔 말하는 거 봐라 그래 일안 하고 쉬는 내 아들한테 일 시키기 싫어서 너 부른 거야 왜 뭐가 잘못됐어 어네 잘못됐어요.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신다고 했으니까, 저 지금 진짜, 지금부터 딸처럼 할게요. 바라던 바세요. 아, 엄마, 왜 싸우고 그러세요? 아니, 제 말하는 것좀 봐.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. 아니, 아내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틱틱거린 거예요. 아니, 일은 지만 하나? 이 집에서 너 빼고 다 일하는데 일하는 거 가지고 유난이야, 유난은. 얼른 저거 김장 치우고 일찍 자요. 저희도 여기서 자고 갈게요. 자기야, 시간 늦었는데 자고 갈 거지? 어 그래야지 딸이 잔다는데 마다할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그치 예 나한테 하는 말이니 어나 우리 엄마한테도 반말하는데 왜안돼예예 일을 어디다 팔아먹고 와가지고는 엄마 아, 잔소리 됐고 나 씻고 나올 거니까 빨리 두툼한 이불자리 좀 깔아줘 아니 기가 막혀서 진짜로 야너 돌았어 왜 뭐가 아뭔 컨셉인데 제정신이야 어, 왜 그래. 딸 같은 며느리 원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건데 왜? 뭐가 문젠데?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네 시댁이야 애초에 어머님이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신다며 원하는 대로 해드려도 뭐라고 하면 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니? 너도 정신 차려 너 평생 어머님이랑 살것 같아? 아니 나랑 더 오래 살걸?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으면 집에서 그만 빈둥거리고 월요일부터 취업 준비나 해 그리고 지금은 입 닫고 있고 엄마 나목 마른데 물 없어? 아니 물 없냐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. 뭐라고? 나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고 큰아들도 2년째 백수야. 나 없이 는 아무것도 못해. 뭐 물도 냉장고에 없어. 뭐가 제대로야 도대체. 너말 다했니? 아니? 다안 했는데? 더 해도 돼? 엄마 요즘은 딸 같은 며느리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. 효도의 이제 셀프 몰라? 엄마네 아들도 우리 엄마한테 1년에 전화 한번 할까 말까야. 근데 난 일주일에 두 번은 전화하지. 그리고 엄마네 아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나 출근하잖아?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서 배나 벅벅 긁고잘 씻지도 않아 일을 구하려는 의지도 없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해두는 것도 아니야 먹으라고 만들어둔 반찬을 먹지도 않고 다 버리게 하고 맨날 첫날 패스트푸드나 먹고 뭐? 더 말해줘? 저, 저걸 그냥 저거? 내가 이제 저거야? 왜? 딸같은 며느리 원한다며 난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친해서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해 물론 손은 지켜가면서 근데 시엄마가 자꾸 손나으니까 나도 좀 넘을게. 예. 아무리 그래도 반말이라니.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. 너희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시엄마가 먼저 반칙패 썼으니까. 왜? 지금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?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. 우선 첫 번째. 명절이나 추석 때 외갓댁 시댁 공평하게 왔다 갔다 가게 해줘. 명절에 시댁 먼저 갔으면 추석에는 외가 먼저. 둘째. 이런 큰일이 있으면 제발 일하는 나 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엄마 큰아들 불러. 예. 우리 아들은 장차 더큰 인물이 되기 위해 지금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거야. 네가 알긴 뭘 알아? 잠잠코 예 알겠습니다만 하면 되지. 시엄마가 쓰고 있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말해.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예뻐서 그냥 뒀어.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우리 집에 용돈 보내드려야겠어. 그렇게 하자. 당신 말다 따를게. 아니 내 아들이 보내준 용돈이 아니라고? 어, 당신 아들이 벌어서 보낸 돈 아니라고. 너너 너 퇴직금은? 말 잘했다 퇴직금? 자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결론은 지금 받고 계신 용돈 내가 보내주는 거니까 갑자기 용돈을 끊는 건좀 총생이 같으니까 시가 외가 각각 월 30만 원씩 드릴게 할말 없지? 뭐? 용돈을 그렇게나 줄이면 난뭐 먹고 살라고 내 아들이 주는데 그 돈을 왜 내가 눈치돈 받고 살아야 되냐고 어머니 당신 아들은 지금 직업도 없는데 카드에 넣어줄 돈이 어딨어 피부과 가시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주변 아줌마들 것까지 결제해 주는 거야? 그거 선결제 해주고 겨자로 받고 그러는 거 아니지? 그래 그런다 뭐 그러면 왜 안되는데 참나 내가 이걸 며느리한테 해명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개가 웃어 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아이, 조금 긁을 수도 있지 그거 참 뭐라고 되게 뭐라고 하네 조금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그 카드 거래정지 할거고요그 그럼 내 피부는 내 건강은 잘난 큰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. 내가 잘못했어. 다시는 고집 안 피울게. 아니요. 저 아직 안 끝났어요. 딸 같은 며느리 두고 싶다고 하셨으니 저 이제부터 앞으로 매일 반말 써가면서 친구나 딸 같은 며느리 하려고요. 왜요? 또 며느리가 반말하면서 한다하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세요? 이건 창피하고 제가 일안 도울 때마다 동네에 제욕하고 다니신 건 그건 안 창피하시고요. 시 엄마가 돼서 며느리 흉좀볼 수도 있지. 그것도 들었다고 바락바락 태드는 꼴이라니. 흉좀볼수 있죠. 근데 선은 지키셨어야죠.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 세 장가 보낸다고 그랬다면서요. 엄마! 진짜 그랬어요? 아니, 그냥 우습게 소리로 한 거지 뭐. 뭘 진지하게 받아들여. 너도 참할일 없다. 장난으로 던진 돌 맞고 개구리 죽는 거 모르세요? 저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했고 의지 없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. 이혼하겠습니다. 어머어머어머. 어머, 어머. 넌 이혼이 뭐네집 개이름이니? 저 조금 참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원하는 거다 해드렸는데 이런 푸대접 받고 살 바엔 그냥 혼자 살래요. 그래 이혼해. 결혼 생활 3년 동안 일은 저 혼자 2년 내내 한거 아시죠? 위자료 한 푼도 없고요. 지금 집 제명이에요. 그것 또한 넘겨줄 생각 없습니다. 그리고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래? 이혼 소류 등기로 보낼 테니까 평생 엄마랑 살아. 아 아니 내 의견은 왜안 물어봐? 아 엄마 아 어떻게 좀 해봐요? 이혼한다잖아요. 예, 차라리 잘 됐어. 저기 아직 시집 안간 처녀랑 새 출발해 아 됐어 아 소용없어 난내 와이프 아니면 안돼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 욕하셨던 부분 다 녹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예요 어디 돈도 못 버는 아들이랑 둘이 아둥바둥 잘 살아보세요 뭐너 정말 끝까지 버르장머리 없구나 아참 고소가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미래에서 못 배운 애들은 쉽지 않겠죠 근데 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고로 이집의제 재산, 그리고 뱃속에 있는 콩콩이까지 넘겨주지 않을 생각입니다. 콩콩이라니? 너애 생겼니? 네.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임신 소식보다 이혼 소식을 들여서 하나도 안 아타깝고 시원하고 통쾌해요. 그간 감사했고요. 다신 안 봤으면 좋겠네요, 이집 구석. 보소장 이혼장 함께 첨부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. 아, 아다 엄마 때문이야! 엄마가 다 책임져!